안녕하세요, 그림현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 뭐냐, 여러분에게 딱 맞는 가성비 게이밍 사무용 학습용 의자 구매 방법과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베스트 추천 의자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자라는 게요, 나에게 맞지 않는 걸 사면 그냥 불편하다 수준이 아니라 허리 등 엉덩이 진짜 아프기까지 하고 심하면 내 척추 건강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보니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걸 잘 골라야 하는데요, 막상 사려고 보면요, CDG, 듀오백, 허버밀러 등등등등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무용이 좋다,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뭐 헤드레스트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유치반 침대가 뭐 어때야 된다 등등 너무나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다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 신체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 대체 뭘 사야 되냐, 나랑 똑같은 사람 누가 추천해준 거 사야 되냐,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꿀팁만 기억하면 내 몸에 딱 맞는 좋은 가성비 의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게이밍 의자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네이버에다가 의자라고 검색하면요, 1위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게이밍 의자입니다. 하지만 절대 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다양한 전자제품부터 가전제품 그리고 이런 의자류, 매트리스, 가구까지 리뷰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게이밍 의자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 협찬 요청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딱 한 번 정도 광고로 받은 뒤로 다시는 안 받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제발 PC방 사장님 빼고는 게이밍 의자 구매하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 의자의 본질이 뭐예요? 편하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의자들, 맞춤 의자들은요, 처음 앉았을 때는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자세가 최적의 자세로 네가 오랫동안 앉을 수 있는,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자세야 라고 하면서 몸을 딱딱딱딱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싼 의자 앉아보면 이게 편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던 거죠. 자세가 구렸던 거예요. 그래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받으면 몸이 아픈데 다음날 일어나보면 야, 이게 바른 자세구나 라는 거 알게 되는 것처럼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밍 의자는 약간 우리가 다리를 꼬고 앉거나 아빠 다리를 하고 앉는 것처럼 푹신한 쿠션 덕분에 마치 쇼파처럼 진짜 편안하고 안락한 기분을 줍니다. 이게 정말 편한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 게임하는 거는 문제없어요. 그런데 8시간, 10시간 앉아서 일을 하고 책을 읽고 하다 보면요, 허리부터 등, 어깨 진짜 안 쑤신 곳이 없습니다. 거북목 바로 옵니다. 마치 달달한 콜라가 맛은 정말 있지만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앉았을 때 쇼파처럼 푹신푹신한 게이밍 의자 여기에 혹했다가 허리 건강 다 망가집니다. 게이밍 의자보다는 좋은 자세를 만들어주는 다른 의자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쉽죠? 게이밍 의자가 아닌 것만 고르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국산과 중국산을 추천드립니다. 야, 뭐야 갑자기 중국산? 너 광고 받았냐? Are you Chinese?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 다른 가구들은 크게 상관없지만요, 이 의자만큼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취향이 너무너무나 다르고 이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 내 허리 건강까지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케아 같은 서구권 브랜드 의자에 한번 앉으면요, 이거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오래 앉아보면 뭔가 불편해, 계속 좀 이상해 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르쿠스인데요, 이 마르쿠스 가장 가성비 좋기로 유명하죠. 디자인 퀄리티 보면 진짜 국내 적수가 없습니다. 10만원대에선 최고 가성비 제품이라고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케아가 어디 브랜드입니까? 스웨덴이죠. 제가 스웨덴 여행 갔을 때, 마침 이것도 스웨덴에서 산 옷인데 제 사이즈는 거의 아동복 쪽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스웨덴 사람들이 키가 남자들은 180 넘는 것 같아, 기본인 것 같아. 여자분들도 저보다 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2m 가까이 되는 분들 많이 봤어. 그 말인즉슨 이 사람들이 쓰는 의자도 이렇게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긴 서양인들을 위한 의자로 설계되어 있다 이거죠. 스웨덴 남자 평균 키가 180입니다 한국인 중에서도 키가 이렇게 크면 만족스럽겠지만 그 외 분들은 너무나도 불편해요. 이 목 받침대가 거의 정수리가 있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괜히 유럽이나 이런 미국 제품, 서양 제품이 좋다고 유명하다고 덜컥 사기보다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애초에 동양인 신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고 신체 데이터가 정보가 다양한 국산, 중국산 브랜드 안에서 구매하는 게 나에게 딱 맞는 의자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싱글백과 듀오백이 있습니다. 이 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백은 등을 지지하는 등 받침대가 한 개냐 두 개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싱글백이고요, 이것도 싱글백, 이것도 싱글백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의자들은 대부분 싱글백일 거예요. 그리고 듀오백이라는 브랜드 TV 광고를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중고생 시절엔 듀오백이 최고로 유명하고 가장 좋은 건 줄 알았어. 듀오라는 말처럼 두 가지 백으로 이렇게 등을 싹 감싸주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엔 좋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 찾아보거나 저도 써보면 그게 편한가? 뭔가 이상한데? 뭔가 불편한데?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좋은 사람은 정말 좋다고 하는데 안 좋은 사람은 야, 이거 너무 불편해! 라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듀오백은 앉아있을 때 허리를 정말 잘 감싸줍니다.
됩니다. 싱글백은 그냥 딱 밀어주지만 듀오백은 이렇게 허리를 잘 감싸줘요. 그런데 이게요, 등과 어깨로 올라갈수록 지지력이 약해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구가 좀 작은 학생분들이나, 그러니까 제가 중고생 됐었으니까 딱 맞죠, 초중고생,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듀오백이요. 그렇지만 키가 좀 큰 남성들이나 무게가 좀 나가는 분들은요, 이 등받이의 무게를 뒤로 실어서 싹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라면 차라리 상체의 무게를 잘 지탱해줄 수 있는 싱글백을 추천드리고, 여성분들이라면 듀오백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쉽죠?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게이밍 의자만 걸러도 일단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유명한 의자 브랜드는 보통 서양 브랜드가 많은데, 가성비로 고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산이나 최소 우리 아시안 체형으로 만든 중국 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중국산보다는 국산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체형에 따라서 골라야 되는데, 쉽게 보면 남성분들은 싱글백, 여성분들이나 청소년들은 듀오백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절대적인 거 아니고요, 그게 조금 더 호불호가 덜 갈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아직도 어떤 제품 살지 모르겠다, 제가 가장 잘 팔리는 샘플 5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10만원 이하에선 초가성비 제품, 정말 적수가 없는 제품이죠. 림백 제품입니다. 가격 99,000원이고요 싱글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 좋다는 의자, 이 의자 저 의자 다 앉아봤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프고 뭔가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뭔가 쿠션이 안 좋아서? 등받이가 별로여서? 아니야 내 몸이 잘못돼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에, 각자의 몸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키, 앉은 키, 팔 길이 모두 다 다른데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자 우린 요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네 엉덩이 끼워넣어, 허리 끼워넣어, 불편하면 네 책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림백은요, 10만원 미만 제품 중에서 팔걸이, 틸트 각도, 목받침대 모두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몸 사이즈에 맞게, 내 목 높이에 맞게 모든 부분들을 뚝딱뚝딱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아 물론 야 그런 거 안 되는 의자가 있어? 다 되는 거 아니야? 많이들 지원합니다만 10만원 미만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이즈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제품이 림백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 야 그럼 림백이 제일 좋은 거네. 또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의자라는 게 마감, 이 쿠션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10만원 미만 솔직히 내구성, 마감 조금 아쉽긴 합니다. 혹시나 돈을 쓸 수 있다면 다른 제품 가도 되지만, 아 난 무조건 10만원 미만에서 끊어야 돼 라고 한다면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좀 선택지가 적은, 현금이 여유롭지 않은 학생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은 이 림백 강추드립니다. 림백 써보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림백과 비슷한 다른 제품, 더 좋은 제품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 학생분들 사이에서 정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그 제품이죠. 바로 요거, 사이즈 오브의 몰입 체어입니다. 가격 175,000원이고요 싱글백 방식입니다. 뭐 광고 협찬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베기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쉬어야지. 그래서 저 공부할 때는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결국 엉덩이 싸움, 엉덩이가 튼튼한 친구가 서울대 간다. 그게 지금도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렇게 좀 편하게 오래 앉아있을 수 있어야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이 싸우체 몰입 같은 경우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해도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고의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는 그런 의자라 볼 수 있어요. 일단 시트가요, 평평한 다른 일반 의자들과 달리 약 6도 정도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어서 그만큼 엉덩이가 쑥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앉을 때 야 의자 이렇게 대충 걸터앉지 말고 엉덩이 쑥 집어넣고 앉아 라고 하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엉덩이 쑥 집어넣는 순간 딱 허리가 이렇게 딱 서게 되죠. 자동적으로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북목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시트의 앞뒤 폭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다면 허벅지가 저리고 허벅지가 붕 뜨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인 체형에 최적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리가 뜨거나 엉덩이가 베기는 등의 문제는 최소화해줬어요. 실제 딱 앉으면 이거 나를 위해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딱 착 와감이라죠. 이 앉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엉덩이 사이즈를 마치 자로 잰 것처럼 딱 들어앉아 맞아요. 야,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는 다른 팀원분들, 저랑 체형이 다른 분들, 여성분도 앉았을 때 장시간 앉아도 굉장히 편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괜히 이렇게 평점이 높은 게 아니겠죠. 다만 저희는 이제 한국인 표준 체형입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희 사무실에는 한 180대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 이상이 좀 건장하신 분들이나 학생분들 주로 쓰는 의자이지만 학생의 체구를 벗어난 우리 그 형님들, 키 크면 다 형이에요, 그런 분들은 사이즈 오브 몰입은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시트의 폭은 물론이고 길이도 넓은 퍼시스 제품, 비슷합니다. 이런 제품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체형이 크신 분들은 퍼시스 제품 추천드릴게요. 퍼시스 서울대 의자도 꽤나 유명한 의자죠. 퍼시스 서울대 의자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은 듀오백 의자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의자죠. 듀오백 D025G 모델입니다. 가격 219,000원이고요 듀오백 형태죠. 그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척추를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이 약해서 척추가 옆으로 휘는 혹은 S자로 되는 척추 측만증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남자분들 금시초문인데? 라고 하시면 이제 여자친구 없는 분들, 아마 여자친구 있거나 혹은 여성분들이거나 혹은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여자분들은 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허리가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진 척추
때문에 자세가 더더더 중요한데 여성분들 컴퓨터 할 때 어떻게 앉으세요? 혹시 몇 안 되는 리뷰머신 여성 시청자분들 댓글 좀 달아주시겠습니까? 계신다면 거기 혹시 들리신다면 다들 아마 이렇게 할걸요. 이렇게 이런 이상한 자세 이렇게 하나? 특이하게 앉던데? 그리고 항상 다리 이런 식으로 올리고 양반 다리하고 앉죠. 그럼 이제 척추는 물론이고 골반까지 뒤틀리는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듀오백 방식은요, 일단 이 두 개 등받이가 허리, 척추를 고르게 감싸줍니다. 자세가 뒤틀리게 하는 걸 최소화해줘요. 싱글백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누웠는데 듀오백의 순간 어이구야 몸이 딱 껴버리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불편한 자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를 잡아주는 용도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기로 소문난 모델이 바로 요건데요. 듀오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등받이 포 높이 조절에 시트 깊이 조절 그리고 팔걸이까지 모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과 가격을 모두 챙긴 실속 라인업이라는 거죠. 더 좋은 모델도 있지만 이 상위 레스트 제품들은 뭐가 다르냐? 이 넥 레스트가 있는데 요건 넥 레스트가 없어요. 그럼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상위 모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 듀오백 방식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인기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 평소에 의자 앉을 때 이 넥레스트 많이 쓰세요? 보통 머리카락이 많이 길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나 공부할 때 이렇게 머리를 묶고 하는데 머리 묶으면 이렇게 길 때 정말 불편합니다. 여기 뒤통수 엄청 힘들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넥레스트가 불편한 경우 많은데 이거 차라리 빼고 등을 딱 기대고 이렇게 쉴 때만 넥레스트 쓰는 거지 평상시에는 딱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쓰는 게 훨씬 더 허리 건강에 척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라인업 상위 라인업 선택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듀오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요 모델 강추드려요. 자 다음은 20만대 에서 가장 최고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사무용 의자죠. 시리즈 T50입니다. 가격 28만 4천원이고요. 싱글백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 사실 시리즈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브랜드나 각종 부가 기능들이 더해진 신생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택폭이 너무 다양해집니다. 아, 뭘 사야 될지 뭘 골라야 될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거 이 시리즈 T50HA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저도 T50 에어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그 하위 라인업, 그 상위 라인업이 T80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속은 역시 T50이라 생각해요. 근데 T50 에어가 솔직히 이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최고로 좋다는 아닌데 그냥 그 가격대에서 좋은 거 맞죠. 그런데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저도 50만원 가까이 줬는데 아직까지 399,000원? 조금 비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런 T50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만 모아서 실속만 챙긴 합리적인 가격에 만든 게 바로 이 T50 HA23년형입니다. 길면 거의 10시간 이상도 앉아있어야 되는 사무용 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고른 무게분산과 개개인에 맞는 사이즈 세팅이겠죠. 내 몸에 딱 맞게 착착착착 해서 앉아야 되겠죠. 일단 무게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시트예요. 시트와 등받이인데 시트, 네, T50과 동일한 폼 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모두 오래 앉아있어도 배기는 느낌 전혀 없어요. 아 물론 오래 앉으면 당연히 엉덩이가 조금 저릴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은 모두 다 있는 거고 이 착 와감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쉬 등받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짱짱하고 튼튼하고 바람도 잘 통해서 오래 앉아있을 때 불편하다, 좀 땀이 찬다 이런 게 거의 없어서 너무너무나 만족스럽더라고요. 지지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이즈 세팅도 하판 높이 물론이고요, 헤드레스트, 등판 틸트, 팔걸이 상하 좌우 다 조절되다 보니까 진짜 실속 다 챙긴 T50 에어의 더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가 2021년 제품만 봐도요, 이런 가성비 라인업 실제로 T50 에어 라이트라고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이 팔걸이 높낮이 조절 요거를 안 넣어줘가지고 정말 호불호가 많이 걸렸는데 요거에 싹 업그레이드 줬습니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리뷰가 굉장히 좋고요. 딱 앉아보면 편하네? 야 T50 에어랑 차이가 없는데? 너무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물론 비싼 게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 실속 챙긴다면 굳이 그렇게 돈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해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몸에 딱 맞는 의자 구매하는 방법과 가성비 의자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해본 제품들이고 가장 상품평이 좋은 것들만 골라봤으니까요. 후회 없이 여러분의 좋은 의자 선택해서 오래오래 내 척추 건강, 허리 건강 그리고 내 업무 효율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비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